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리버풀의 역대 최악의 영입 탑6를 선정하였습니다. 6위는 크리스티안 벤테케입니다. 2015년 크리스티안 벤테케가 리버풀에 560억에 합류할 때 리버풀은 수아레즈가 떠난 빈자리를 그가 메워주길 바랬습니다. 이적 전만 하더라도 벤테케의 아스톤빌라 시절 스탯이 그리 나쁜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리버풀에 합류한 이후 벤테케는 두 시즌 동안 리그와 유로파, 컵 대회 모두 합쳐서 10골 정도 넣는데 그칩니다. 2016-2017 시즌 리버풀이 유럽 대항전에도 나가지 못하는 참사가 벌어지면서 벤테케는 팀을 떠나야 했지만 나름 결승골을 넣어주었던 선수였고, 로저스 감독에서 클롭 감독으로 바뀐 후 전술에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벤테케가 리버풀 역사에 큰 타격은 주지 않은 것은 그나마 크리스탈 팰리스로 이적을 했을 때 409억에 팔아치웠다는 것입니다. 온갖 깽판을 치고 바르셀로나로 떠나버린 쿠티뉴도 리버풀 팬들에겐 당시엔 욕을 먹었지만 높은 가격에 팔아서 팀 리빌딩에 큰 도움을 줬기에 최악의 선수 자리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벤테케가 이 리버풀 최악의 명단에 합류한 것은 2014-2015 시즌 FA컵 준결승에서 리버풀을 탈락시킨 주범이었기 때문입니다. 5위는 아담 보그단입니다. 2부 리그에 있었던 볼튼의 골키퍼로 2부 리그 최고의 세이브 장인이었던 그는 2015년 로저스 감독이 있었던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을 선보이면서 로저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015년 6월 12일 리버풀과 자유계약을 맺으면서 이적한 그는 당시 미뇰렛의 백업 골키퍼였지만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선발로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힙니다. 실제로 컵 대회에서 선발로 나와서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주었죠. 문제는 미뇰렛이 부상으로 빠진 다음이었습니다. 리그에서 선발로 나온 그는 경기 시작 2분 만에 공중볼을 어처구니 없이 처리해 실점을 했고 대패의 원흉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여전히 공중볼만 오면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에 결국 뉴스에서 성장 중이었던 데니 워드가 임대해서 조기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세 번째 골키퍼가 되는 보그단은 클롭 감독 아래에서 전혀 신임받지 못했고 카리우스까지 영입이 되어서 네 번째 골키퍼가 됩니다. 잠깐 위건으로 임대를 떠나서 돌아왔지만 클럽의 마음은 보그단과 이별된 상태였습니다. 대놓고 공개적으로 미뇰렛, 카리우스, 데니 워드의 체제로 가겠다고 말해 그의 모습은 보기 힘들었고 2019년 리버풀 정리 대상 1호로 낙점되었습니다. 4위는 마리오 발로텔리입니다. 악동 스트라이커로 유명한 그가 리버풀에 합류한 시점은 2014년 8월이었습니다. 밀란에게 준 이적료는 자그마치 270억. 밀란에서 전 시즌 54경기 30골을 넣었기에 리버풀 팬들은 기대를 했으나 리버풀은 발로텔리를 영입해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발로텔리는 2014-2015 시즌 28경기에서 4골에 그칩니다. 악동다운 돌출 행동으로 문제만 일으켰죠. 경기장 안에서보다 밖에서 더 뉴스거리였습니다. 그가 부진했던 이유는 그의 포지션이 섀도우가 아닌 원톱이었고 스터리지의 부상으로 강제될 수밖에 없었죠. 더불어서 움직임만 좋고 난사를 일삼아 볼 결정력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2015년 발로텔리 스스로가 임대를 요청했고 다시 AC밀란으로 갔지만 밀란에서도 거하게 똥을 싸질러 감독 미할로비치 감독이 인터뷰에서 발로텔리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발표합니다. 리버풀이나 밀란이나 서로 미루는 처지에 천덕꾸러기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발로텔리는 리버풀로 간 것은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다. 팬들과 동료는 좋았지만 구단이 별로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3위는 알베르토 아킬라니입니다. AS 로마 출신으로 8년간 AS 로마의 미드필더로 뛰었던 그가 2009년 297억이라는 상당한 가격으로 리버풀로 옵니다. 입단하자마자 사미 히피아의 4번을 물려받았죠. 그가 리버풀로 온 배경은 사비 알론소의 대체자였던 가레스베리가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뻥 대신 닭이라는 격에 아킬라니를 선택을 했지만 그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유리몸이었습니다. 이미 이탈리아에서 발목 부상을 당해서 한 달 넘게 쉰 전적이 있던 그는 리버풀에 떠나고 두 달이 넘어서야 데뷔할 수 있게 됩니다. 선발로 등장한 것은 12월이었습니다. 그의 활약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3월 포츠머스와의 경기에서 그는 로마 시절을 본 듯한 경기력을 선보여줬고 이 경기의 최우수 선수가 됩니다. 그 다음 경기 풀럼전도 또 MOM을 받았고
버니와의 경기에서 무려 도움을 3개나 적립합니다. 이처럼 2009-2010 시즌 후반기는 눈부셨습니다. 그렇지만 통계를 보면 그가 등장한 것은 불과 9경기. 팬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몸도 마음도 지친 그는 다시 이탈리아로 컴백을 결심합니다. 구 아킬라니는 2010년엔 밀란, 2011년엔 유벤투스, 2012년엔 피오렌티나로 임대를 전전을 합니다. 그래도 시즌이 끝나자마자 리버풀로 복귀해 프리시즌과 투어엔 꼬박꼬박 참가했습니다. 이 다재다능한 플레이메이커는 재능은 엄청났지만 커리어 내내 부상에 시달려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한 비운의 선수였습니다. 2위는 앤디 캐롤입니다. 리버풀 역사상 최악의 먹튀 중 하나인 그는 일명 우리에겐 650억짜리 전봇대라고 불린 선수였습니다. 캐롤은 193cm라는 큰 키를 활용해서 2010년 후반기 24경기에서 15골을 뽑아낸 뉴캐슬 최다 득점자가 됩니다. 2010년 잉글랜드 스트라이커 가뭄으로 인해서 앤디 캐롤이 엄청난 떡밥으로 등장을 했고 리그 초반 9골을 몰아치면서 득점 3위에 오릅니다. 그의 가치는 멈출 줄 모르고 폭등을 합니다. 2011년 1월 31일 겨울 이적시장 마지막 날을 앞두고 터진 토레스 이적 때문에 리버풀은 앤디 캐롤에 큰 돈을 베팅합니다. 지단과 피고급의 이적료였죠. 그리고 상징적인 9번까지 물려주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역대급 호구들이 아니냐고 걱정을 했지만 32라운드 메인 시즌에서 환상적인 중거리 왼발 데뷔골을 터뜨렸고 추가로 헤딩골로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이 두 골이 시즌 전체 골이었죠. 그래도 나이가 깡패라고 더 기다려보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2011-2012 시즌 캐롤은 부름과 부진의 정점에 오릅니다. 물론 많은 영입을 했던 해라 완성되지 않은 조직력이 문제였고 피해자였지만 과연 전년도 괴물급 활약을 펼친 선수가 맞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시즌 말미에 잠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팬들을 희망 고문합니다. 감독이 로저스 감독으로 바뀌고 그의 전술과 맞지 않는 캐롤은 결국 처분 대상이 됩니다. 대망의 1위는 엘하지 디우프입니다. 리버풀 팬들이 이름만 들어도 부들부들 떠는 그 이름 엘하지 디우프.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세네갈의 돌풍을 이끈 그는 세상의 이목을 사로잡았고 이를 지켜본 리버풀이 2002년 여름 160억에 그를 영입했습니다. 당연히 월드컵에서 보여주었던 멋진 활약을 기대했고 오랜 염원인 우승을 이루어줄 것만 같았습니다. 개막전 멀티골을 넣을 때까지만 해도 리버풀 최고의 공격수가 될 것이라 믿었으나 이후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부재불능의 공격수가 됩니다. 결정적인 찬스를 번번이 날리기 일쑤였고 움직임이 좋은 것도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팀플레이를 성실하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훈련도 게을리하고 나이트를 수시로 들락거려 스태프들의 속을 타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46경기에서 6골의 처참한 성적. 2003-2004 시즌은 한 줄 더 떠서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경기를 적게 뛴 것도 아니고 리그에서만 26경기 총 33경기나 뛰었죠. 그는 9번을 달고 뛰었고 리버풀의 9번 저주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엘하지 디우프는 2004년 펠레로부터 피파 100인에 선정된 선수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